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수다의 송섬입니다. 반갑고요. 자, 2부에서도 역시나 문화평론계 양심 김원식 평론가님, 김선수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뵙겠습니다. 아, 오늘은 엄청 기분 좋은 소식으로 네. 열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영국 프리미어리그 정규 시즌 득점왕이 됐습니다. 시즌 마지막 날이었어요. 두 골을 네. 몰아넣으면서 약간 드라마처럼 득점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뭐 최근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네. 아, 그 골든부트인가요? 예. 그 들어왔는데 야,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 근데 네티즌들 그 반응이 재밌었어. 저거 관세 매기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빵 터졌네 진짜. 대신 걱정해주고. 네. 근데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승 트로피 비슷하게 네. 트로피죠. 거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르면은 네 관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매겨서는 안 됩니다. 어우, 매기면 아마 난리가 날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관세청에서 알아서 그걸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득점왕 경쟁에 도전을 해가지고 예, 올 시즌 22호, 23호 골을 터뜨렸고요. 그래서 이 뭐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예 그래서 득점왕이 됐는데 좀 뭐 다른 점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손흥민이 그 시즌 이번 시즌에 정규리그가 총 38개 게임이 있는데 그중에 35개 게임에 출전을 해가지고 23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어시스트도 7개나 했고 네. 그러니까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거죠. 그 이전까지 한국인 선수가 한 시즌 정규 시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스페셜 시즌 말고요. 유로파리그나 뭐 챔피언스리그 이런 거 말고 이제 정규 시즌 딱 38경기 요 정도를 딱 통해가지고 최고로 한국인 선수가 많이 넣었던 건 차범근 선수가 갖고 그렇죠. 17골. 이 최고였고요. 그거를 깨운 겁니다. 그리고 이 23골 중에서 이번 게임에 토트넘이 5골을 넣었는데 네. 그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골을 넣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3골은 손흥민한테 기회 자체를 잘 안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뒤에 준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득점왕이 될 기회를 동료들이 만들어준 건데 어쨌든 지금 이 기록이 유럽의 5대 리그가 있습니다. 5대 리그 뭐 영국, 스페인, 네.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5대 리그. 이 5대 리그를 통틀어서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이 된 게 이번에 최초. 아, 처음이죠. 예.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도 최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 리그에는 그런 선수가 있긴 한데 있었어요. 네덜란드 리그는 5대 리그에 끼지 못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란 선수가 그때 한번 득점왕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득점왕도 공동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하메드 살라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손흥민 선수한테만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오로지 다 필드골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페널티킥이 하나도 없던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 살라우 같은 경우에는 23골로 이제 손흥민 선수와 공동 1위지만은 결국 5골은 페널티킥으로 얻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얻으면 약간 찜찜해요. 저만 그런가? 아니 다들 아니, 그렇게 생각하죠. 뭐 다들 페널티킥으로 오르면 야 너무 재수가 좋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보너스 아니, 골 같은 느낌. 물론 뭐 페널티킥도 어렵지만. 어렵죠. 네. 안 들어가면 욕먹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필드골이 전부였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역대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이었는데 필드골로만 넣은 사람이 딱 9명이었대요. 그중에 10번째 선수가 손흥민이 됐으니까 이것도 기록이고 정말 귀한 기록이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저는 이 손흥민의 신화를 지금 외신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네.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이거예요. 득점왕 경쟁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꽁떼라고 하는 감독은 지금 챔피언스 리그의 다음 시즌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리치라고 하는 팀이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강등이 결정됐으니까 더 악다구니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초반에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 손흥민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 페널티킥 나오면은 케인 줄게. 이해해? 근데 득점왕을 하는 개인으로는 득점왕을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쵸. 몸값도 엄청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거 참아라. 케인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기회를 못 얻었는데 나중에 후반으로 가면서 동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손흥민이 저렇게 헌신했는데 손흥민을 득점왕 만들어주자. 맞아요. 그래서
4호 골, 5호 골을 막 이렇게 넣게 만들어줬고, 마이어라고 하는 선수는 상대방 골키퍼한테 가서, 야, 너 손흥민한테 무슨 불만이 있냐? 너 왜 이렇게 막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3대 0이 됐으면 이미 그쪽도 좀 포기할 만하잖아. 그래서 목숨 걸고 손흥민 골을 막는 거야.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게 팀으로서는 엄청난 그런 부를 얻게 되는 건데. 네.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가면 최소 1,500억 이상의 돈의 수익이 나온대요. 근데 유로파 리그로 떨어지면 500억 정도니까 3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손흥민이 희생하면서 만들어준 거죠. 갭이 그러니까, 엄청 크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뭐랄까, 우리 손흥민은 필드골만 넣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좀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페널티킥이 허락이 잘 안 됐다. 네. 이런 것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성공률로 따지면 아, 그런데 지금 우리 저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86개의 슈팅을 시도를 해 가지고 그중에 23개를 네. 넣은 거고 살라는 139개를 슈팅을 쐈어요. 그래서 23개 넣은 거예요. 아, 21대 17%. 예, 거기다가 페널티킥도 5개야. 그러면 완전히 이건 솔직히 반칙이야. 훨씬 더 그 손흥민이 그 정말 대단한 실력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주목을 받으니까 이 손흥민의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K서사의 DNA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방탄소년단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네. 얘기할 때 결국 스토리는 픽션 콘텐츠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현실에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언급하셨듯이 지금 K스토리가 유럽에서 축구에서 손흥민을 주인공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공통적인 분모는 이런 겁니다. 개인보다는 다른 사람, 공동체, 그리고 팀 조직원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K서사와 캐릭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결국엔 유럽 스타일의 스토리와 캐릭터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 친구들은 좀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가 돋보여야 돼. 그래서 뭐 미국 학자들이 주로 관심 있는 게 이제 슈퍼스타의 경제학인데 슈퍼스타들만 모아놓으면은 굉장히 잘할 것 같잖아요. 망해요. 뛰어난 선수들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 잘났다고 그건 자기 몸값 높이려고 맞아. 서로 하다 보면은 결국 배가 산으로 가고 그쵸. 팀이 이제. 제대로 효과를 못 내잖아요. 내부 분열. 내부 분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나 박지성 선수나 차범근 선수는 유럽에 가서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처음엔 좀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면 또 신세를 지는 선수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양보하게 주면은 고마운 줄 몰라. 그러다가 이게 점차 쌓이게 되면 사람인지라 고마움을 느끼게 돼. 그리고 손흥민 선수처럼 아니 열심히 하는데도 기회를 오히려 감독이 안 주네. 좀 미안해지잖아요. 안쓰럽고. 안쓰럽고. 또 이제 동병상련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불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 동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네. 또 진정한 챔피언이 됐을 때 다 인정을 해주는 그게 저는 우리 K서사의 특징인데 유럽 축구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벽을 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해요. 아, 뭐 양보와 희생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문화적으로 동양인 아시아인에게 있는 선입견을 부각시켜서 해석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실제로 그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의 공통점은 개인보다는 철저하게 팀을 위해서 행동을 했다는 네. 거예요. 차범근 선수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 국가대표로 차출이 되는데도 못 왔어요. 왜냐하면 팀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차범근이 변했다. 한국을 잊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뭐 지금 아마 MZ세대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다 기사가 되고 그랬답니다. 근데 항상 차범근은 팀이 먼저다. 나는 결정의 권한이 없고 감독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그러면 감독이 안 내주고 이래가지고 속상했던 적이 많은데 그게 나중에는 쫙 마일리지를 쌓아서 차범근이 선택하는 것은 늘 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됐고 박지성은요. 두 개의 심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진짜 연락이 뛰었습니다. 수비 뭐 혹은 공격 넣어주는 대로 너 수비수로 들어가 수비수로 들어가 그다음에 공격수로 들어가 공격수로 들어가 멀티였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헌신적인 플레이, 희생의 대명사. 그리고 늘 벤치에 앉혀놓고 있다가 짧게 한 15분, 20분 집어넣어. 근데 거기서 어시스트를 하거나 골을 넣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에 강한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사실은 뭔가 좀 벽을 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그런 걸 훌륭하게 넘어서서 신화가 된 거고. 근데 그 위기에 강하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그 뭐 큰 경기에서 더 활약하다 이런 말도 있듯이 K 콘텐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정이죠. 맞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DNA처럼 축적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문화적 코드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콘텐츠 안에도 있고 작품 안에도 있고 사람 생활 문화에도 있고 뭐 리더십에도 있는데 전 그 이유를 지정학적 위치를 좀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한반도에 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위기에 빠지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맞아. 결사항전을 해야 돼. 맞붙어 싸워야 돼. 그러네요. 그런데 유럽은 넓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독일에서 이렇게 하다가 위기야? 그럼 나 영국으로 갈래. 또 프랑스에 있다가 나 그럼 스페인으로 갈래. 갈 수가 있어. 계속 점프가 되네요. 그래서 유럽의 축구 선수들은 그냥 위기 있으면 하다가 오면 뭐 다른 데로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편견하는 편견인데 그렇지만 한국 선수들은 여기서 우리 뼈를 먹고 싸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스토리가 사실은 우리 막 굉장히 많잖아요. 결사항전이라는 말도 있고 벼랑 끝에 서 있다. 배수의 진. 그게 사실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여주지만 그렇게 전 구성원들이 똘똘 뭉칠 때 누가 그렇게 헌신할 때 결국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 뭐 전투로 치면 전우회 같은 거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사실 뭐 김성수 평론가님도 축구는 전투다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렇게 헌신하고 끝까지 남으려고 했을 때 다른 선수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 한국 선수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실제로 유독 그 부상 투혼 이런 얘기가 한국 선수한테 많잖아요. 네. 아, 그 강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외신도 강조해. 그러니까 외신도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위기에 강하고 특히 자기가 뭔가 부상이나 이런 것들을 잊고 있어도 이겨내고 오히려 극한의 정신력으로 뭔가를 하더라. 근데 실제로 보면은 월드컵에서 4강 하는 거 보세요. 전세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어떤 스토리가 한국 서사에 자주 등장하듯이 한국인들이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역으로 그런 것들을 더 찾아내서 한국의 서사들을 더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다. 그 축구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부분에 비해서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훨씬 잘하긴 했잖아요. 처음에 맞습니다. 그 기대 득점이라고 하나요? 예, 솔직히 이게 굉장히 그 과학적인 근거로서 위기에 강하다는 걸 얘기해 준 건데 손흥민의 기대 득점은 15.69골. 그러니까 전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손흥민의 플레이를 냉정하게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38시즌에 다 출전한다고 해도 요 정도밖에 못 넣는 거다. 아, 최대한 16골 정도 될 거다. 16골 정도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래서 17골 넣었을 때 맥시멈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23골 넣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위기를 더 뚫어냈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케인이 연봉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 빈 그 구석들을 손흥민이 다 채워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위기에 강하다는 서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이에 비해서 살라는 기대 득점이 몇 점이었냐면 23.62골. 그러니까 자기 기대 득점만큼 한 거예요. 아, 그거보다 살짝 못했다고 할 수 있죠. 살라의 기대 득점에는 페널티 골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간판 공격수니까 페널티 킥도 아마 들어가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그 수치적으로도 전문가들이 정말 위기에 강하고 정말 팀의 대들보 역할을 네. 했고 이타적인 플레이어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타적 영웅이라고까지 이제 그 손흥민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는 노력형이잖아요. 예. 위기를 본인 스스로 극복하는데 양발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이것도 사실은 그 뭐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그 손흥민 노력의 그 결실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원래 주발이 오른발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3골 중에 오른발로는 11골밖에 못 넣었고요. 왼발로 12골을 넣었어요. 주발이 아닌 발로 네. 더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왼발을 잘 쓰게 됐나? 사실 손흥민은 어렸을 때부터 유럽 리그에 가서 뛰었잖아요. 공을 안 줘. 어쩌다 주면 그 공으로 정말 제대로 뭔가 성과를 내야 돼. 그러면 오른발로 오든 왼발로 오든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왼발을 잘 못 쓰는 그런 그 것들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 오히려 위기에 더 강한 선수로 거듭난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영웅 서사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사실 K 서사의 특징들을 좀 보면 거기서 가장 매력적인 게 그 서구와 동양의 경계에 서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그런 캐릭터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K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K팝과 뭐 K 드라마, K 영화의 공통점이 융합을 잘한다는 거죠. 음식으로 치면 이제 발효를 잘해. 그래서 사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체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체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발빠른 그런 선수를 투입을 해가지고 경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또 남미의 그런 발재간 이런 걸 좀 덜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좀 언급하셨듯이 손흥민 선수는 이제 양발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보완을 한다든지 그리고 체격도 키도 크고 또 상체가 굉장히 발달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들이 좀 하이브리드 선수처럼 최적화돼 있다라는 점이 뭐 K 컨텐츠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것이고 사실 상대적으로 한국은요 아시아에서도 체격이 좀 큰 편이에요. 네,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 일종의 이제 북방 계통의 그런 계통을 받았기 베트남이나 때문에 베트남이나 일본에 비하면 체격이 크잖아요. 훨씬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격적인 조건이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좀 잘 하이브리드하게 융합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점이 K 컨텐츠와 축구의 좀 캐릭터 상으로 좀 공통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중요한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아시아의 나라들 중에서 유럽 스타일의 축구를 그나마 근접하게 구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유럽 스타일의 축구를 시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체격들을 좀 갖춘다고 해도 그 체격서부터 오는 그런 전술적인 어떤 소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또 기본적으로는 그 좀 체격적으로 작고 그래서 오히려 남미 쪽의 축구들을 많이 접목해서 네. 빌드업을 해나가면서 발재간과 잔 패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축구에 예, 전통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한국은 아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유럽식 축구를 선망해 왔고 그 유럽식 축구의 장점들을 계속 시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남미 혹은 아시아의 어떤 중간적인 위치에서 경계.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폭망이죠. 양쪽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축구가 부침이 있는 거예요. 아. 한국 축구가 정말 잘할 때는 유럽에 견주어서도 정말 네, 강하고 밀리지 않죠. 남미에 견주어서도 강한 그런 양쪽의 특성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전술적인 유연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못하게 되면 뭘 해도 다 막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의 그 서러움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자라고 하는 건 늘 그렇거든요. 양쪽의 아주 특성이 다른 두 세력이 만날 때 그 중간에서 서로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그 이점을 취하게 되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성공을 갖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양쪽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왕따가 되거나 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그 축구에서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 감아찬다고 하잖아요. 네. 슈팅 정확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남미 축구의 특징이죠. 네. 네. 남미 분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특히 그 공을 찰 때 아주 예술적으로 차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런 기술은 갖고 있어요. 예. 좋은 건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득점왕을 할 수 있었겠죠. 예. 이렇게 덕분에 남성분들이 손흥민 덕분에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4050 여성들은 또 임영웅 씨에게 이런 위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다뤘던 일부 내용과도 조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 힘든 시기 이분을 덕분에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임영웅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그동안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뤄주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임영웅 현상도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장년층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이거는 트롯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한계를 완전히 벗겨줬거든요. 왜냐면 트롯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철진한 느낌의 좀 뺀질뺀질하거나 반짝반짝 옷 입고 나오는 그런 캐릭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아들 같거나 뭐 이런 좀 순수한 이미지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팬덤 형성이 트롯 장르는 될 수 있구나. 또 그런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구나를 네.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도 우리가 EPL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야 정말 유럽 애들 축구 잘한다.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좌절감이 들고 무력감을 느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줬잖아요. 그 자체가 오히려 위안을 좀 받고 또 한국적 스타일의 축구를 구가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힘을 받는다. 근데 정치는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죠. 정치가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K-컨텐츠라든가 뭐 기타 등등 스포츠 스타라든가 이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IMF를 맞았을 때 그 먹먹한 절망감을 박세리 선수의 샷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그 거대한 그 미국의 스타들을 삼진으로 돌려세울 때의 그 쾌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금 손흥민 선수가 그런 걸 보여줘요. 손흥민은 한국 선수로서의 특성을 잘 갖고 있으면서도 유럽 선수와 견주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신력과 또 체력과 또 스피드를 갖고 있고 발재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잘 견뎌내고 이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면은 기회가 온다는 것을 희망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저는 솔직히 MB시대 때 소녀시대 때문에 견뎠거든요. 소녀시대도 그때 당시에 걸그룹이 그렇게 최고의 탑의 인기를 갖다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보이그룹들을 다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소녀시대는 최초로 걸그룹으로서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어요. 그러면서 뭐 원더걸스는 트럭 타고 쫓아다니다가 못했지만 버스 타고 트럭 타고 쫓아다니다가 미국에서 인정받는 건 못했지만 소녀시대는 한국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특히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 이쪽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성공 사례를 읽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될까? BTS 또 뭐 손흥민 네. 이런 걸 보면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맞습니다. 드는 한 주였습니다. 네. 정치에서 받은 피로감을 뭐 문화예술 분야에서 해소해주고 또 손흥민 선수가 우리 갑갑함을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험 분야에서 얻은 갑갑함은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 위로해줍니다. 네.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각 분야마다 위로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행스럽게도. 네. 자,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 없으실 텐데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는 분들은 아마 드무실 거예요. 친구의 친척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나중에 막상 재난당해서 보험 받아보려고 하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화내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착한 보험 클리닉 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도 알려주고요.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또 언제부터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착한보험클리닉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 보지 못하시는 분들 착한보험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쓸모있는 제도라는 것 알게 되실 겁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보험이 되어주고 성수대로를 위로해준 착한보험클리닉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 하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 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전화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흥민 선수로부터 받은 위로 저희가 2부에서 다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